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소식에 영종도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동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내일 예정됐던 대규모 차량 시위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황정환 기자입니다. 대규모 차량 시위까지 벌이며 20년 가까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온 영종도 주민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무료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내일 차량 1,000대를 동원해 대통령실까지 진행하려던 시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종도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주민들끼리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수원 사업이 해결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일반인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절반 넘게 인하됨에 따라 인천공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과 경제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다만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2025년도에 이뤄지고 영종주민 무료 지원 대상이 가구당 차량 한 대인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협약된 내용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인천시와 추가로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예산 부족과 공공기관 재무 여건 문제 등으로 인하를 미뤄오다 정격 통행료 인하 결정을 내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이번 조치는 이동권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대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